저는 아이즈원이 처음이자 마지막 덕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멤버들이 다 좋아져서 은비님 노래 나온 것도 앨범을 샀어요. 이젠 어떻게 하면 더 멤버들 은비님 좋아질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골랐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그 이제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언급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한 이유는 나도 너무 속상하고 우리 팬분들도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는 안 슬펐으면 좋겠어요. 슬프지 말고 다 모두 모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잘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이자 마지막 덕질을 했잖아요. 저도 아마 아이즈원이 마지막 그룹일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래도 제가 다시 그룹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그룹이 되겠죠? 또 뭐 우리가 항상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영원히 계속 오래오래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만날 거고 또 오래오래 응원을 해주고 오래오래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멤버들 은비님이 좋아질까요? 했는데 사실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슬퍼. 그랬든 슬프니까 잠깐 쉬어도 되고 난 그래도 너무 좋아 하면 계속 우리를 응원해주면 되는 거고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나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께 너무 미안한 부분이고 아마 많이 슬플 거예요. 근데 이거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지만 아이즈원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더 이상은 진지하게 말하면 울 것 같거든요. 넘어갈게요.